이제 준결승 두 번째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빈이 선수와 김채빈 선수의 대결인데요. 양주 단합초등학교 이빈이 그리고 경기 광주 광남초등학교 김채빈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뭐 학년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이빈이 선수가 6학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김채빈 선수가 4학년입니다. 한 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요. 네. 네, 고력 차이도 있고. 네. 이빈이 선수가 고력이 4년이고요. 예. 김채빈 선수가 10개월이에요. 예. 네. 네, 지금 정석 회장님, 네, 황유라 회장님 네, 자리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예선전 1위로 올라온 양재일 코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합초등학교 6학년 이빈이 선수입니다. 152cm의 볼링 구력 4년 그리고 조민재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임아랑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남초등학교 4학년 김채민 선수 151cm 구력은 10개월입니다. 두 선수가 자매라고 느낄 정도로 체격이 비슷해요. 예. 네. 자, 두 선수 모두 꿈은 볼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이 빈이 선수는 이 좋아하는 선수가 구미시청의 백승자 선수예요. 네, 백승자 예. 선수입니다. 어떤 그 백승자 선수 하면 밝은 긍정의 힘과 또 볼링의 에너지 느껴지죠. 볼파워도 좋은 선수죠. 예. 네. 구력 4년. 지금 이빈이 선수 아까 연습을 해보니까 어제 김건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네. 네, 아주 스타일이 좋아요. 고지도로. 예. 1프레임 시작과 네. 동시에 스트라이크를 치고 있는 이빈이 예선 1위다운 모습입니다. 네. 양재일 코치와 멘토 양주시청의 장면경 선수가 아주 기뻐합니다. 네, 예선전에서 1위로 통과를 했는데요. 네. 에버린 19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TV 파이널에 진출한 3명의 선수가 6학년이라면 이 선수 유일하게 4학년 선수 광주 광남초등학교 김채민 예선 4위. 지금 본인의 에버리지는 130으로 적었는데요. 네. 예선전 좀 에버리지는 166점을 기록했어요. 네. 7핀이 쓰러집니다. 소위 말하는 연습보다 시합이 강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어린이 시각의 표현을 바꾸면 무대체질. 무대체질. 예. 네, 맞습니다. 아, 경기 광주시청의 이익규 선수. 네. 네, 멘토 선수로 지금 앉아있죠. 네. 또 좀 뭐 잘생긴 오빠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생긴 형이죠. 특히 광남초등학교, 광남중학교, 광남고등학교에 볼링부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채민 선수는 볼링 선수인 언니가 광남중학교의 김리아 선수라고 해요. 네. 볼링 가족이죠. 그렇죠. 자, 아, 조금 벌어지는군요. 네. 스플릿이 나옵니다. 구력 10개월에 네, 지금 하이게임 점수가 215점이고요. 네. 네. 그 에버리진 130인데 그 큰 경기에서 예선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네. 자, 두 개의 핀을 처리합니다. 두 프레임 오픈을 했는데도 그렇게 주눅든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네, 당당한 느낌. 예. 그러니까 전혀 뭐 흔들림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운동선수의 선수로서의 자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이빈이 선수 어드레스 좋고요. 네. 백스윙 스팔로스로 피니시까지 좋은데요. 스라이 더블. 이빈이 선수에게 예선 1위의 비결이 뭐예요? 네. 라고 제가 진지하게 질문했거든요. 네. 답이 뭔지 아세요? 뭐. 모르겠어요. 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얘기했죠.
그런 질문에 모르겠어요라는 정답이 네. 정답이고 네. 현답이다라고 제가 네. 네.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전 원래 잘해요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결이 모르겠대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연습을 네네. 하다 보니까 비결 같은 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입력만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더블 이후에 터키를 좀 노렸지만 뭐 지금도 코스 완전 예. 예, 완벽했거든요. 지금 양재일 코치 뭐 아빠 미소 삼촌 미소 네, 붙였죠. 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아, 아빠 미소예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코치석에 앉으면 이 스트라이크가 안 된 거는 좀 아쉬운 건 아쉽죠. 아쉬운 거고. 네. 그것도 완벽한 또 예, 코스로 들어갔거든요. 네. 5 스텝에 타이밍. 네, 좋아요. 완벽한 스피어 처리. 네. 본인의 네 이빈 선수의 능력도 있고 또 양재일 코치가 또 잘 가르쳤네요. 네. 네. 코치와 제자가 이게 웃는 눈 웃음이 굉장히 네,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예. 자 김재규 선수 TV 파이널에 나온 유일한 4학년 막내. 좋아요. 8핀. 좀 팔로스로 동작이 연결 동작이 릴리스에서 팔로스로 동작이. 라인을 향해서 이제 볼을 보내주는 동작, 연결 동작이 좀 안 돼서 그렇죠. 네. 네, 파운은 있어요. 네. 지금 김채민 선수가 6학년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6학년이 된다면은 네, 아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에버리지도 그,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자, 아유, 정말, 처리합니다. 네, 예. 첫 스페어죠. 네. 네. 아, 저는 혹시나 잘못될까봐 네. 아슬아슬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스페어 볼이라서 이제 다행이었거든요. 예. 조금 안쪽 미스는 했는데 저게 이제 스페어 볼의 장점이죠. 네. 네. 이마랑 코치도 격려합니다. 자, 이제는 뭐 스페어 처리가 됐고 4프레임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김채민 선수. 저. 좀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셔서 후기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네. 예, 좀 속성이 스피드나 회전력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훅이 발생을 하다가 이제 롤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롤이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저렇게 직진해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네. 이규 선수 네, 아쉬웠네요. 본인이 플레이할 때는 저렇게 아쉬워했던 저 표정이 잘 안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좀 무표정한 표정이었죠. 네. 자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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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핀. 이 김채민 선수의 장점은 이런 네. 큰 TV 파이널을 4학년이라는 나이에 빨리 경험한다는 빨리 것과 네. 자 그리고 뭐 이래도 저 표정 저래도 저 표정 네, 표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주 멘트 좋아요. 흔들리지 네, 않는다는 거죠. 매 프레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빈이 이빈이 스트라이크 네. 1, 2, 4 프레임 스트라이크 그리고 3 프레임은 스페어였습니다. 지금 스피드 네, 또 회전 방향도 그렇고 회전력도 그렇고 저 정도 두께 지금 네, 유선준 선수가 13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6번 핀이 10번 핀을 네, 밑에서 쳐주죠. 예. 네, 임팩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업팀에서 벌써 탑낼 수도 있어요. 네. 6학년인데요. 네. 탑낼 만하군요. 네. 이거 탑내야죠. 네. 탑 안 내면 이상한 거예요. 아. 더블을 기록하는 이빈이. 이빈이 선수.
3프레임에 네. 이 9개 핀과 스페어를 제외하고는 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하루에 연습량을 물어보니 약 3시간. 3시간. 예. 오, 좋아요! 김채빈! 아주 큰 박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빈이 언니도 뭐 당연히 박수죠. 거의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나온 함성이나 박수 소리가 예. 일반 선수들 뭐 한 7개 8개 스트라이크를 치고 난 후에 나온 박수 소리가 비슷한데요. 예. 자, 오픈 프레임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5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첫 스트라이크라는 의미가 있죠. 김채민. 네. 네. 김채민. 더블 더블 기록하나요? 자, 여세를 이어갑니다. 네. 네. 더블. 김채민. 아하. 박수 소리가 가장 큽니다. 네. 11살 4학년 TV 파이널 가장 막내. 역시 표정에 변화가 없고 네. 네, 게임을 또 적응하는 능력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예. 오픈 프레임을 초반에 네 프레임 중에 세 프레임 오픈을 하고 지금 바로 여섯 번째 더블을 기록했어요. 예. 김채민 선수의 표정 변화를 이익규 선수가 다 가져갔어요. 네. 제일 표정 변화가 많아요. 또 양쪽에 든든한 또 코치하고 멘토가 또 자리하고 있네요. 그럼요. 이빈이. 자, 좋아요. 터키! 이빈이! 야. 터키! 대단하네요. 예. 네. 오늘 이 경기 이후에 뭐 남자 일반부 5인조 여자 네. 마스터즈가 있는데 네. 그 길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부담감이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빈 선수보다 잘 쳐야 된다는 부담감. 예. 표정이 보니까 진짜 부담 느끼는 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떡하지? 표정 굳은 거 보세요. 네. 그러나 즐겁습니다. 네. 지금 여섯 프레임 쳤는데 포켓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예. 포베거를 노립니다. 네. 10번피. 네, 조금 회전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네, 좀 약했어요. 당연히 그럼? 잘했는데 네. 진짜 지금도 잘했어요. 그냥 10번피 미워.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 템피 10번 핀을 안정감 있게 처리한다면은 네. 아, 네. 진짜 실력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선수예요. 예. 네. 라인 보는 눈도 매섭죠. 네. 네. 갑니다. 정확하네요. 네. 잘하네요. 네. 네. 지금 결과가 줄곧 수밖에 없죠. 예. 네, 지금 백승자 선수와 또 곡성문청의 김현미 선수를 좋아하는 이빈이 선수. 1-2로 네. 터키.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터키. 세계 연속 스트라이크. 네. 김채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가 네. 여기 오셨거든요. 본인 게임을 즐길 줄 아네요. 예. 예. 네. 지금도 실투를 했지만은 실력, 이 운도 실력이거든요. 네. 네. 이만한 코치. 네. 자, 네 개 연속 네, 노력합니다. 돌아서. 자, 아, 자. 네. 아우, 7번 넘어져라. 아예 안 넘어지는군요. 라인이 오른쪽으로 너무 예, 치우치고 또 엄지 타임이 좀 늦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릴스 타이밍이 좀 늦어도 타이밍 자체가 릴스 타이밍이 좀 평상대로 내가 릴스 포인트만 늦을 뿐이지 타이밍만 좋으면 프랙션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릴스 포인트 늦고 타이밍도 늦은 거예요. 예. 네, 10번핀 네, 10번 네, 잘 처리합니다. 네. 3연속 스트라이크 네. 터키를 또 5, 6, 7프레임에서 기록했던 김채빈. 김채빈 선수도 네. 네, 김채민 선수고요. 네. 네. 김채민 선수도 좀
뭐 중심 중이나 어깨 쪽을 잘 이용해서 내가 스윙을 한다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 프레임에 좋죠. 이빈이 오 똑같이 예. 아 이럴 수가 있나요? 데칼콤 네, 아닌데요. 됐습니다. 똑같이 7, 예. 7번 10번. 아 두 선수가 네. 뭐 똑같이 네. 7번과 10번. 네, 이빈이 선수는 지금은 이제 좀 오일존을 네, 그 오일 볼륨이 조금 높은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고기를 볼이 이제 지나다 보면은 회전력이 조금 약하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임팩이 약해지죠. 예.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온 겁니다. 예. 7번 핀을 잘 처리합니다. 오픈 프레임은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7번, 10번 핀 아까도 10번 핀 그 스페어 잡을 때 보니까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보시는 대로 터키도 있었고 더블도 있었고 스페어 처리가 또 있었고요. 오픈 프레임은 단 한 번. 또 오픈 프레임이 나오자 양재일 코치가 그렇게 기뻐하고 웃다가 잠깐 일어나서 무표정으로 뭔가 지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욕심은 뭐 좋은 의미의 욕심은 끝이 네,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예, 그게 또 사랑이죠. 네. 9 프레임 갑니다. 네. 조금 네. 연습 투구를 통하고 지금도 시합을 네, 진행을 하면서 네. 레인의 변화가 이제 좀 왔어요. 이게 서서히 눈에 안 띄게 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변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이빈이 선수의 좀 표정을 보니까 네.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들거든요. 그게 뭐 이제 레인에 네, 대한 그렇죠. 어떤 지금 본인의 생각? 이제 릴스 타이밍이냐 아니면 레인의 변화냐 아니면 백핸드의 변화냐 이제 그런 데 생각하는 거죠. 예. 자, 본인이 판단을 내렸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력, 네. 또 순간적인 또 어떤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를 어린 시절에 잘하는 선수는 그냥 한마디로 똑똑해요. 똑똑한 예. 거죠. 네. 피지컬 기술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네. 운동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느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씨름 하나 하더라도 일단 피지컬이 좋으면 이기는데 전국 1등은 못해요. 머리가 네, 나쁘면. 그렇습니다. 네. 네. 4번, 7번, 9번 핀 스플릿 남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에버리지보다는 네,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선 때보다 TV 파이널의 어떤 중압감을 이기고 본인의 평균보다 잘한다는 것은 잘하는 사실상 우승이죠. 네, 우승이죠. 김채민. 김채민이 두 개의 핀을 처리하면서 그래도 본인의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시합에 나갔을 때 본인의 에버리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하다 보면은 그 에버리지를 내가 연습 때만큼 네, 시합 때 칠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10프레임. 김채민 잘하고 있었던 볼링 구력이 10개월.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됐다는 얘기는 3학년 2학기 정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볼링 선수인 언니 김리아 선수를 보면서 재미있어 보여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네,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스페어 아, 처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참 보기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볼링의 묘미가 보는 게 재미있어지면서 이제 손을 볼을 잡게 되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투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은 155점을 기록합니다. 네. 결과가 좀 잘 나오면 한번 활짝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됐습니다. 예. 갑니다. 마지막 투구 갑니다. 어이 아, 좋아요. 네, 스트라이크. 좋아요 스트라이크 김채민 웃어주세요. 155. 그냥 본인 성격대로 합니다. 김채민 잘했어요. 걸어내려온 동작은 좀 더 당당해졌어요. 예. 네. 아 웃는군요. 네.
어, 지금은 네, 구질 좋았어요. 네. 네, 스피드도 좋고. 자, 김재민 선수가 네. 은은한 미소를 또 보여주면서 네. 응원해준 많은 분들에게 네. 또 고마움과 또 본인의 기쁨을 표해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박 선생님, 또 박종강 선생님한테 또 네,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예. 있는데. 네. 이빈이 선수의 10프레임. 힘차게 갑니다. 오, 네, 힘차게 스타일! 네. 이빈이! 지금 스윙 스피드가 네,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주 경쾌합니다. 이빈이 선수도 예선전에서 하이게임을 215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215점이에요. 네. 아, 김재민 선수 가장 막내로 TV 파이널에 올라왔는데 아주 잘했고요. 네. 이빈이 선수가 집중합니다. 더블을 이빈이. 기록하나요? 네. 더블! 이빈이! 와. 220점대입니다. 예. 네. 스트라이크 치면 225점이 됩니다. 네.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렇습니다. 어, 이빈이 선수 이 TV 중계 체질인가요? 대단한데. 예. 자, 결승을 가서 네, 심차게 결승으로 네. 갑니다. 224점. 예. 여자 선수 네, 결승전도 박빙이겠는데요. 네, 네, 이빈이 선수와 김채민 선수의 준결승에서 이빈이 선수가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고 김채민 선수도 멋진 플레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